오늘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의 마무리는 사업구냥전 7편 연희 모드랑 함께 하죠. 다시 로드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총 몇 개죠 지금? 15개 안 돼요. 이거 4배로 많아야 돼. 여기 거 무조건 다 먹고 여기도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이렇게 좀 나눠져가지고 싸우는 걸로. 사진이랑 미리 싸울 수 있으면 싸우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홍견 어디 있어요? 아, 잡아볼까요? 아버지 왕위를 계승하고 있는 중이랄까요? 아, 이런. 뭐지? 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버지? 뭐 없나? 쏠 수 있는 거 있을 텐데. 됐다. 또 다 모았네요. 그래, 너네는 뭐 빼와도 큰 그게 없으니까 빼오는 게 맞지. 뭐야? 이게 뭐였죠? 아. 하고 그럼 뭐냐? 한번 문 범심님 따닥 혼익 손냥님 손님님 앞으로
정진하세요. 네. 육손 네임 밸류가 있는데 그래도 음성 어디 가죠? 유비 치러 가는 거. 이게 어디서 본 애들인데? 비방. 명들이 있네요. 어우, 피해가 좀 심각하거든요. 명들이 있으면 피해가 아이고 잘못 나갔구나. 이거 봐요, 전멸하잖아요. 앞에 부대는 완전 그냥 전멸해요. 뒤에 애들도 아마 이제 전멸 당할 거예요. 우리 편을 그렇게 소모시키고 가는 건 매너가 아니죠? 어떻게 오는 거였냐고. 200명이잖아요, 벌써. 연소 늘고 있고, 여기. 사진 지금 조금씩 쳐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게 맹액이죠? 사실 우리랑 그렇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아름이 어디예요? 아름이 어디지? 기병에 약하면 안 되는데. 강궁병을 쓰긴 해야 되거든요. 그냥 강궁병만큼 뭐 잘하는 게 없어요. 안 되고 다 신궁 뭐다 신궁이네요 그게 한개 방패도 데리고 가야 되겠네. 이렇게 조금 이상하지만 이상한 대로 아, 이런. 근데 어떻게 세부를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빼고, 숨겨내서,
책을 뭐로 할까? 이병우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가죠. 제가 봄. 여기 아니에요. 잘 됐네요. 어차피 지금 부부들 얘네 한번 보내보자. 이렇게 얘네 둘은 올라가고 아직 그거 안 됐을라나? 이런 거 좀 안 찼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공병 같은 거에 강하다고 그랬죠. 이번에 뭘까요? 공병은 뭐 이미 써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이게 있으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일단 저게 있으면 아예 무적입니다. 저 무적은 아닌데 가히 무적인 거. 무적에 가까운 상황. 장패, 장패, 체력이 없네. 벌써 도착했구나.
이 부대가 좀 애매한 게, 쓸만한 기술이 없어. 지금 타이밍 잘못 써가지고 거의 피해 없이 갔고. 암용 요거밖에 없는데. 원래 엄청 좋은 기술도 아니라서. 나름 괜찮은 기술이긴 한데, 그것만 믿고 가기는. 많이 그래서. 돈좀 벌어 와라. 뭔지 모르지만 잘했다. 아니야. 이렇게 가야죠.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 여기도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적진 한가운데에 꽂혔다면 또 이상한 데 갈 것 같은데. 조금은 보충을 해주세요. 어? 뭐야? 우리 편 나오는 건줄 알았어. 처음부터? 맞췄다가 바로 그런 거 가도 되나? 눈 보러 왔으니까. 바로 쳐버리죠. 사진 쪽에서 병력 빼오는 거는 빼와도 되니까. 미쳤다. 이걸 쓴다. 하지만 끝났다.
돈벌이 하러 왔습니다. 보자. 역전됐네. 이러면 이거 상해 병종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상해 병종 있던데? 근데 얘 상해 병종을 못 봤어요. 상해 병종이 없나? 설마? 같긴 한데 안 생기려나? 여몽이 뭐 있는지 볼까요? 뭐지? 방금 건 말이 안 되는데?
모으면 되는 거라 상관이 없는데. 아, 그래도 도망가진 않네요. 당연히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망가진 않아요. 여포 같은 장수가 있어야 빠릿빠릿하게 댕기는데, 육지에서. 좋은 기억이 있네요. 좋은 거 알게 됐네요. 좋은은 잡아야죠. 오는 꼭 잡아야 돼요. 뭔가 좋아 보여요. 봐봐요. 좋아 보인다니까요.
갔다가 방음을 빼오고 바로 도망치는데요. 진짜 버티기 힘들겠다. 송순찬. 응? 이력이 왜안 찼죠?
늦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좋은 들어왔다. 이러면 저장합니다. 너무 늦었네.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행운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바이바이.